이 5월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앞두고 지구가 간직한 청송의 지질 명소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5억 년 전의 지질 송강리 습곡 구조와 구상 화강암을 찾았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용전천. 91개의 징검다리를 건너면 하천 바닥에 구불구불하게 휘어있는 줄무늬가 새겨진 암석이 눈에 띕니다. 지층이 수평으로 퇴적된 후 압력을 받아 구불구불하게 휜 것으로 습곡 구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옆으로 행으로 압을 받게 되면은 지층이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시피 그래서 휘어지다 보니까 돌들이 이렇게 일자형이 아니고 이렇게 구불랑 형태의 어떤 압을 받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습곡이라 그럽니다. 이 송강리 습곡 구조는 청송 지질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무려 5억 4천만 살인데요. 고생대 선 캄브리아 시대 자연이 만든 작품입니다. 사질 기원 변성암과 석회 규산 염암으로 구성된 습곡 구조는 석회암이 포함된 암석층이 물에 녹아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석회암에 염산을 뿌리면 거품이 나는데 바로 석회암의 탄산 칼슘이 염산과 반응해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송강리 습곡 구조와 가까운 파천면 청송 양수발전소 하부댐 상류에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생성된 구상 화강암이 관찰됩니다. 하천바닥 물속에서 잘 보이는 구상 화강암은 어두운 광물과 밝은 광물이 반복적으로 성장해 공처럼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약 2억 년 전에 마그마가 냉각해서 생성된 화강암으로 마그마에서 생성된 결정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밖을 향해 방사성으로 성장하여 구상체 혹은 타원체가 생성되었는데 파천 구상화강암은 석영장석과 같은 밝은색 광물과 흑은모와 같은 어두운색 광물이 번갈아 가며 성장하여 마치 양파의 속과 같은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상암은 세계 100여 군데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희귀한 암석입니다. 하지만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대부분의 구상화강암이 시멘트 옹벽 구조물 속에 묻혔습니다. 특히 남은 구상화강암도 일반인들이 관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탐방시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